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보배를 말하라고 하면은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니 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본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줄을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은 건강이 보배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건강을 잃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좋은 머리입니다. 우리가 지혜이고 지식이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핸드스킬, 손의 재간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손재간만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별다른 그렇게 걱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팬데믹 상황을 몇 달 지나면서 사실 싱글들은 굉장히 힘들겠다 하는 건 느끼게 되고, 또 정말 가정이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할까,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하면서 가정의 그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자녀가 없다고 하면은 다른 뭐가 귀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 23장에 보면은 여기에 12절에 그 음식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간단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10절에 연단의 보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연단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보배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연단이 평안함보다 더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정말 가족을 구원하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을 구원했던 그런 위대한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17살의 형들에게 미용을 받고 옷이 벗기운 채 팔려갑니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그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는데, 그런 그 형님들한테 팔려가는 억울함과 함께 얼마나 정말 그 가슴에 못이 마지 박혔겠어요. 그리고는 보디발 집에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애굽에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그러다가 또 인정을 받아가지고서 살아가는데,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서 결국은 누명 쓰고 감옥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디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이 나중에 애굽 왕 바로의 부름을 받게 되고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지기까지 13년밖에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애굽은 당시 중동을 지배하던 강국인데, 한번 우리가 요셉이 17살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유학을 갔다고 하십시다. 그럼 유학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뭐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서는 또 어디 직장을 들어가고 또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기반을 닦아가지고서 만약에 총리가 되려고 하면은 아마 죽기 전에는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를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고 종살이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 총무로서 가정의 일을, 나라의 살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감옥살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치까지도 배워가지고서 그가 국무총리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고대 근동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 보면은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라고 시편에서도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을 단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다스려 나가면서 나라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범들이 수용된 환관장들을 꿈을 해석해 주므로 말미암아 정치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실 그때까지 요셉을 막다른 골목으로 이제 13년 동안 보내셔서 연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삼아 쓰시려면 반드시 연단의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해군 정원 장교로 이렇게 가려고 이제 지망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1978년입니다. 해군 해병이 합동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같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줄 알고 했는데 훈련을 들어갔더니 세무워커를 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제 면접을 하면서 더 장기 지원을 하라고, 1년 내지 2년 더, 4년 4개월인데 더 지원하라고 해서 제가 안 하겠다 했습니다. 군목도 아닌데 뭐 일반 정훈장교로 가서 군대 생활 더 할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안 하겠다고 했더니 하여간 뭐 합격은 돼서 들어갔는데 2지망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해병대 장교로 들어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다시 이제 지금 같아서는 별을 바라줘도 제가 안 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그 강인한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 정예 부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훈련이 지나고 보면은 정말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큰 축복이었구나, 또 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꾼을 삼아 쓰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연단에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일꾼으로 키우신 다음에 쓰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은 그 연단에 키워 쓰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연단이 축복이었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욥기에서 오늘 그 친구들이 이제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랬을 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그 다음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위로보다는 뭐예요? 오히려 그에게 초를 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된 것은 무언가 숨겨진 죄악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하는커녕 오히려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욥기에서 친구들은 자네가 당하는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죄가 큰 것을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 죄가 없다 하는 겁니다. 나는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단의 끝에는 반드시 나의 인격과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데, 이 연단 끝에는 나의 인격과 믿음, 그것이 정금같이 되어져서 나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은 사람, 이 정금같은 인격, 정금같은 믿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연단 없이 정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재련의 과정에서 가장 높은 온도에서 얻어지는 것이 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은 변치 아니하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보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미 카미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난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금을 그 재련하는 연금사에게, 이 금은 순금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순금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 연금사가 그 순금 덩어리가 재련을 통해서 나왔을 때에
내 모습이 얼마나 잘 비춰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순금의 표준입니다. 그 높은 온도를 통해서 그래서 금덩어리가 나왔을 때에 거기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잘 비춰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순금의 그러한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찌꺼기를 인간의 더러운 생각과 또한 모든 더러운 그런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신 다음에 그래서 우리들의 인격과 믿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 뭐예요?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날수록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날수록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훌륭한 인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코 성공하는 인물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11절 12절의 말씀의 보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왕정이 시작될 때에 제일 먼저 된 사람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이제 겸손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다른 사람보다 정말 목이 하나 더 큰 아주 거인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세우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이제 아말렉과 싸웠을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좋은 것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남겨뒀지요. 그리고서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후회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가. 정말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도 정말 내가 너를 택하기를 잘했다. 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잘못 세웠다 하면서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제 그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정홍원 정청리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약 25분 유튜브에 올려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여 깨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 그 정권이 바뀌고 나서 상식도 윤리도 법도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 아닌 이제는 사회주의화되고 완전히 공산화되어져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는 그런 정홍원 총리의 그 호소문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바꾸어지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순교자적인 과거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금 헤어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6.25 잿돔 위에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정말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눈물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정말 이제는 뭐예요? 미국 이어서 이제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또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민족으로 우리를 사용해 쓰셔야 될 텐데 오히려 이것을 뭐예요? 정말 교회를 핍박을 하고 또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런 삶의 정치를 해나간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여나 후회하시는 내가 대한민국을 괜히 축복해 주었구나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상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서 정말 사람을 샅샅이 살피는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다윗의 믿음의 자세, 다윗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금덩어리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골리앗을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벌벌 떨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물맷돌 하나로 그를 격파시켰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다 보니 다윗 한 사람뿐이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에 변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리라. 오늘 11절 12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한 보배, 연단의 보배, 말씀의 보배, 예정의 보배.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오늘 분명히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의 신앙 자세가 다윗의 신앙 자세와 같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고 말씀을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한 보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가장 귀한 보배라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이 그 가장 우선되어지는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히 여길 때에 다윗처럼 금보다도 말씀을 귀히 여길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정, 작정의 보배입니다.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000년 6월 26일에 미국의 과학자들이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게놈 연구의 리더였던 콜린스 박사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는 사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인체 유전자의 구조를 연구하면 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탄성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솜씨의 위대함과 오묘하심에 겸허한 경탄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20년 지나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머지않아 우리에게 그러한
그 백신들이 다 만들어지겠지만 또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대에 또 이러한 그 COVID-19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무엇일까? 너무 인본주의로 살았고 물질주의로 살았고 또 신본주의의 정신도 잊어버리고 인본주의로 사는 그러한 그 미국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제일 많은, 아이러니하게 그런 것이 아닐까. 정말 우리는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면서 정말 우리의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이 금덩이 보담도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인간의 미래는 과학이나 의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미래의 결정이나 인간의 생사하복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인생의 엄청난 재난과 고통 속에 시달리면서도 그의 미래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열 자녀 다 몰살해 죽었지요. 수많은 재산 다 잃어버렸지요. 심지어는 자기의 몸도 악창이 생겨가지고서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라지요. 심지어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적신으로 가올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아멘, 영광 돌릴지어다. 결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기 42장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예? 오디오 신앙에서 이제는 비디오 신앙으로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디에 배전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이나믹한 신앙의 고백을 욥은 10절에 표현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믿습니까? 그에게는 나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정말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였지만 이렇게 알거지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신다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축복해 줬으니까 하나님 믿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에게 시험해 보라 했습니다. 정말 생명만 안 건드렸지 뭐 몸 전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그런 그 어려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보배로 만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방어해 주십니다. God defends you when you are offended. 하나님이 당신이 공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친히 우리의 방어막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높은 신앙의 수준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고 내가 공격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방어해 주셔서 모든 것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어떻게 나중에 이루어 주시잖아요. 배전에 축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던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정말 목사님은 탁월한 예언적 설교자로서
이 세계 미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해오셨는데 목사님 자신의 미래는 미래에 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 목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이루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내가 75억분의 1이 아니라 75억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존재로서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나니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대표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계획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제 해결해 나가고 요셉처럼 이제 욥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심에 부르신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다음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를 얻게 하셨다. 우리를 지명에 불러서 예정, 하나님의 예정 얼마나 좋습니까? 예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뭐예요? 콜링, 불러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다음에 우리를 뭐예요? Justification, 칭의, 의롭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다음에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를 얻게 하셨습니다. Glorification, 우리에게 영화를 얻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를 예정하시고 그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다음에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고 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미천한 존재에게도 하나님이 크신 뜻을 두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보배입니까? 얼마나 큰 정말 축복입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바로 우리에게는 그날이 승리의 날이고 성공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장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신실함을 기억하며 너의 신실함을 보상해 줄 것이다. I will remember you, remember and I will reward any act of your goodness. 나는 너의 신실함을 기억할 것이고 너의 신실함을 보상해 줄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신실함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신실함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날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지만 바로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가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 썩어지고 녹아지고 희생하면서 헌신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나의 그런 수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와 갑절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한 보배가 있다 했는데 첫째가 연단의 보배입니다. 하나님 연단 없이는 성숙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연단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더 귀한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 예정이 더 귀한 보배입니다. 그 예정을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이제 성공과 승리가 이제 우리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